일본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역사 현안, 일본군 위안. 恥ずかしい本当に女の子で無様だよ。 이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의 사기 진작과 성역 해소를 위해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한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였다.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라 부르는데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여성 등 일본의 강압에 의해 희생된 여성 피해자는 약 20여만 명에 이른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과 성폭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했던 과거 일본 정부. 一番重要なのは、その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が慰安所で軍人の相手をすることを強制され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つまり慰安所というのは軍が作り拡大し運営していったと。で、業者を利用す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主役は日本軍、日本政府だということをもうちょっとはっきり認める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기록물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일본군 헌병대가 인도네시아 거리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잡아들여 위안소에 수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미 정보부대의 보고서에도 한국인 23명이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Attempts to deny or minimize these facts are a disservice to future generations. 2007년 7월 31일, 미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총리가 공식 사과할 것과 위안부 문제의 잘못을 후세에 교육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미 하원을 필두로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역사적 진실 앞에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연로에서 이 세상을 뜨더라도 꽃다운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의 한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이 사망하여 영영 속죄할 길이 사라지기 전에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